네, 반갑습니다. 네, 시프트업 상담 일이죠. 네, 지금 시간이 9시 11분인데, 네, 앞에 찍다가, 네, 영상을 날려버려가지고, 시가에 79,900원에, 네, 절반 정도 매도했고요. 나머지는 한 8만, 한 4천원, 5천원에 절반 정도 다시 매도를 했습니다. 비례까지 했고, 9만원 선까지 원했는데, 9만원 딱 전에 고가를 찍고 내려왔죠. 네, 분봉 차트고요. 공모가격 기준으로 내 시총이 내 3.5조 정도 됐었죠. 내 3.5조인데 지금 한 2만 원, 내 3분의 1이 올랐기 때문에 1.2조 정도가 더했기 때문에 지금 한 4.7조 정도 되는 거고요. 영업이익이 1년에 뭐 1천억 정도 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다 그러면은 PER이 47배인데 굉장히 사실 높은 수준이에요. 뭐 공모 청약이나 경쟁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좋아가지고. 혹시나 하는 기대를 했는데, 뭐, 이 정도는 뭐 수익을 사실상 준 거고요. 수익을 준 거죠. 네, 뭐, 6만 2천 원 정도에, 파킹 통장에 매도를 하면은, 네, 익절이었기 때문에, 뭐, 주당 한 평균 매도가가 한 8만 2천 원, 8만 한 3천 원 정도, 8만 2천에서 8만 3천 원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한 주당 한 2만 원 정도씩 남긴 거죠. 네, 뭐, 열몇 주죠? 둘, 셋. 다섯. 19주네요. 네, 19주를 받았기 때문에 한 38만 원 정도, 40만 원 정도, 네, 익절한 걸로 계산이 되고, 네, 순간적으로, 네, 한 5천 원 정도, 네, 흘러내렸네요. 네. 저점을 찍고, 거래량은 지금, 네, 510만 주 정도, 네, 거래가 됐고, 네, 유통 가능 물량이, 네, 790만 주였죠. 금액이 한 4,700억, 4,800억 정도 됐었고, 13%. 가끔 이렇게 저점을 찍다가, 개미털기 비슷하게 털고, 가는 경우도 사실상 있죠. 있는데, 대형주기 때문에 수급이 어느 정도는 밀고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네, 소액 투자자들, 그리고 이런 단타 매매를 즐기는 분들이 같이 달라붙어야겠죠. 다행히, 네, 시가 거의 근처까지 왔죠, 지금. 네. 일단 뭐 청약한 분들은 대부분 매도했을 거라고 그냥 판단이 되고, 거래량은 한 550만 주 정도 되고, 매도는 NH투자증권 한투 NH, 네, 신한이 주관사였죠. 특별한 건안 보이네요. 네, 특별한 건 없고, 네, 그럼 뭐 소액? 네, 다행히 환불이 짧고, 한 주당 비례 금액이 낮은 단계로 마통 쓴 분들도, 네, 익절이에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